안녕하세요. 오늘 하루 바이런입니다. 캄보디아 우기는 6월부터 11월까지입니다. 9월에 이 공장에는 갑자기 많은 비가 내려서 맨발로 기숙사까지 가야 했다고 합니다. 우기의 제 차량 하부에 녹이 슬었는지 갑자기 툭 빠지는 소리와 함께 차량 소음이 있었습니다. 어디가 빠졌는지? 기술자 친구들이 금방 고친다고 걱정하지 말라고 합니다. 그냥 용접으로 마무리 지어버리더라고요. 드디어 도착했습니다. 사고 싶은 게. 갑시다. 이게 뭐냐? 캄보디아에서 제일 필요한 거. 우기 시즌에 비가 너무 많이 와. 맨날 바지까지 가져줘. 양말 가져줘. 신발 가져줘. 그래서 구매한 것은 스람징 바로 짜잔 신발 위에 신는 장화입니다. 물이 많이 차기 때문에 컴포넌트에서 이거 필수입니다. 자 이거를 이렇게 빼가지고 자크를 내립니다. 자크를 내리고 발을 넣는 거죠. 발을 넣는 거 신발과 함께 찌어모이 스바이 증발 발을 이렇게 놓고 이렇게 좀 잘 잡아주고 이렇게 딱 잡아주면 끝! 비가 와도 물이 새지가 않습니다. 오늘은 비가 오지 않아서 유튜브를 많이 도와주는 여직원에게 선물하기로 했습니다. 오케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간냐. 네. 아는 까꾸라카에. 이건 너무한 거 아니냐고? 깐냐는 발 사이즈가 저랑 같습니다. 아니 자크를 먼저 해야지. 아능슨. 뭐라고? 민. 물 해봐. 스루얼? 스루어사. 쭉 와싸시다야. 내려라. 퇴근 시간에 맞춰 비가 오기 시작합니다. 얇은 비닐 하나로 이 폭우를 뚫고 가려면 바지, 신발뿐 아니라 상의도 다 젖어버립니다. 그래서 며칠 전에 여직원 두 명에게 장화를 주었고 퇴근 시간에 비가 오기를 기다렸습니다. 효과가 좋으면 다른 직원들도 하나씩 사줄 생각입니다. 오늘 드디어 비가 와서 깐냐가 테스트를 해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왜? This is very useful in the Cambodia when the raining season, right? 깐냐는 환경을 위해 텀블러를 사용합니다. 이제 퇴근을 해야죠. 저도 비가 오는 날 오토바이를 타고는 하는데 퇴근 시간에는 오토바이와 차량이 뒤엉켜서 도로에서 오토바이들이 서다가 가다가 반복을 하며 발을 땅에 짚고 오토바이를 타야 했고 차량이 빠르게 지나가면 무릎까지 완전히 젖는 일이 다반사였습니다. 하지만 캄보디아 직원들은 차에서 튀는 물을 맞으며 불평도 못하고 집으로 간다고 합니다. 다른 여직원은 경비실에서 장화를 착용합니다. 장화를 오토바이에 보관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바이바이. 대부분의 직원들은 우기 없이 비를 맞으며 집으로 갑니다. 감기가 걸리지 않을까 걱정입니다. 가냐 바이바이. 수고하셨어. 바이바이. 수고하셨어. 오케이. 저는 이발을 하러 공장 앞으로 향합니다. 오늘은 머리를 한번 잘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나 여기도 번호가 있어서 번호를 지정하면 그에 맞는 번호로 잘라줍니다. 몇 번호 자를까? 1번, 2번? 이곳은 공장 앞에 있는 이발소입니다. 다른 손님이 먼저 이발을 하고 있어서 좀 기다려야 합니다. 비를 맞으면서 천천히 냥냥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열심히 장사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공장 앞에는 방금 이발을 시작해서 이발소 주변을 좀 찍어보았습니다. 엄마와 꼬마 손님 도착. 내가 영상을 찍고 있으니 귀 표시를 해주네요. 옆에 동생은 부끄러운가 봅니다. 드디어 이발이 끝이 났습니다. 이제 제 차례가 오나 했는데 아저씨는 면도 서비스까지 받는다고 합니다. 고양이들은 더 이상 저랑 놀아주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기다렸으니 계속 기다려야겠죠. 치마 한 개에 5달러라고 하는데 비싸지 않나요? 이렇게 면도 서비스는 50센트라고 합니다. 저는 좀 무서워서 면도는 하지 못하겠더라고요. 이제 제 차례가 되었습니다. 저는 이발을 오랫동안 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아서 공장 앞에서 속성으로 자르곤 합니다. 아, 이것도 주는 거야? 이렇게 주죠? 프람피 돌라. 콘트란. 오픈. 바이바이. 어떻게 잘 잘린 것 같나요? 집에 가려는데 다시 빗줄기가 굵어집니다. 저도 처음으로 신어보는 장화라서 정말 물이 새지 않는지 확인하려고요. 알리익스프레스에서 판매하는 장화는 종류가 많습니다. 신발 위에 양말처럼 신는 장화는 방수 효과는 당연한 것이고 내구성도 뛰어납니다. 오토바이를 주로 타고 다니는 캄보디아 사람들은 이런 장화가 필수가 아닐까요? 보관도 간편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